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 한절 헬라어성경 188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참된 기쁨이 되게 하시며 이 말씀을 잘 선포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볼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습니다. 타우타 아우투 랄룬토스 아우토이스 이두 알콘 에이스 엘톤 프로세 큐네 아우토 레곤 호티헤 투가텔 무 알티 에텔류테센 알 엘톤 에피테스 텐 케이라수 에피아우텐 카이 제세타이. 제가 천천히 해석해 봅니다. 이것들을 타우타 지시대명사죠. 후토스의 중성복수 목적격이죠. 이것들을 여기에 소유격이 두 개 나왔습니다. 소유격 두 개 뭡니까? 소유격 독립 구문이죠. 소유격 독립 구문 대명사의 소유격은 주어가 되고 분사의 소유격은 수로가 된다. 그가 이것들을 말하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한번 더 합니다. 그가 이것들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을 때에 랄룬토스 하면 랄레오, 랄레오가 뭡니까? 말하다죠. 현재 능동태 분사, 남성 단수 소유격. 그가 이것들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을 때에 무슨 말이요? 새술은 새 부대에 넣는다. 새술을 헌 부대에 넣으면 부대도 버리고 술도 쏟아지게 된다. 그 말씀 하셨죠. 이것들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을 때에 이두 보라 감탄사입니다. 보라 불변하사 알콘 한 관리가 엘톤 하면 엘코마이의 부정과거 분사 남성 단수 주격이죠. 온 후에 한 관리가 온 후에 프로세 큐네 하면 프로스 큐네오 무릎을 꿇다 그 말이죠. 프로스 큐네오 무릎을 꿇다. 우리말 성경은 절하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프로스큐네오 원래 의미는 무릎을 꿇다입니다. 한 관리가 온 후에 와서 그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프로스큐네 하면 미완료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 프로스큐네오의 미완료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 온 에스에 그렇게 변화하죠. 그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레고의 현재 능동태 분사 남성 단수 주격 분사가 두 개 나왔습니다. 그죠? 분사가 많이 나오죠. 여기도 하나 나오고 분사가 세 개 나왔죠. 세 개 여기 하나. 이것은 소격 독립 구문의 분사고 요 두 개의 분사는 요 동사, 주 동사와 관련이 있는 그러한 분사죠. 온 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말하면서 현재 분사는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하고 과거 분사는 뭐뭐한 후에 라고 해석을 하죠. 그래서 보라 한 관리가 알콘 한 관리가 온 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에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면서 해 투가텔 하면 투가텔 내 딸이 지금 에텔류테센 하면 텔류타오 끝내다 그 말이죠. 끝내다 죽다 그 말입니다. 지금 내 딸이 에텔류테센 텔류타오의 부정과거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 내 딸이 지금 죽었습니다. 다시 합니다. 이것들을 그가 말하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보라 한 관리가 온 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절했습니다. 그에게 말하면서 뭐라고요? 내 딸이 지금
죽었습니다. 죽었나이다. 그러나, 엘톤, 온 후에 엘코마이의 제2부정과거 능동태 분사 남성 단수 주격 온 후에 그러나 와서 에피테스 하면 에피티테미가 뭡니까? 에피가 위에란 말이고 티테미는 두다란 말이죠. 언제라 그 말입니다. 에피티테미의 부정과거 능동태 명령법 2인칭 단수 언제라 당신의 손을 그녀 위에 에피프라스 합격 뭐뭐 위에 다시 합니다. 그러나 온 후에 와서 얹으소서 당신의 손을 그녀 위에 자기의 딸 위에 손을 얹으라 그 말이죠. 그리하면 제세타이 살 것이다 살겠습니다 그 말이죠. 제세타이 좌우에 미래 중간태 직설법 3인칭 단수 소마에 세세타이 그렇게 변하죠. 세타이 한번 더 합니다. 이것들을 그가 말하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이것들을 그들에게 그가 말하고 있을 때에 보라 한 관리가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절했습니다. 그에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면서요? 내 딸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러나 와서 당신의 손을 얹으소서 그녀 위에 그리하면 살 것입니다. 그리하면 살 것입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오셔서 내 딸 위에 손을 얹으시면 내 딸이 살 것입니다. 라고 한 관리가 예수님께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령법이지만은 간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관리의 믿음이 놀랍지 않습니까? 내 딸이 죽었습니다. 내 딸이 방금 숨이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와서 내 딸 위에 손을 대시면 내 딸이 살겠습니다라고 이 관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고 지금 믿고 있는 것인데요. 나중에 보겠지만 예수님께서 가서 그 딸을 살려 주십니다. 그 딸을 살려 주십니다. 이 관리의 믿음대로 그 믿음대로 그 딸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죠. 다시 살려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일도 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에게 이런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그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처녀의 몸에서 아기를 잉태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과연 내가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주님을 믿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돌아볼 때 그런 믿음이 내게는 없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는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공부할 때에 아버님께서 혼수 상태에 들어갔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급히 독일로부터 날아왔습니다. 날아왔더니 아버님께서 혼수 상태에 들어가서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를 알아보지 못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도 성직자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하였습니다. 특별히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금식을 잘하는 편입니다. 몇끼 굶어도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도저히 금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배가 고프고 너무나 허기가 지고 너무나 힘이 없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버지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 깨어나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너무나 힘이 들어서 너무나 배가 고파서 금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금식하지 마라. 너가 건강해야지 아버지를 간호할 것 아니냐.
내가 금식한다고 해서 아버지가 깨어나고 금식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안 깨어나는 것이 아니다. 너 몸을 먼저 생각해라. 너 몸을 생각해라. 너가 건강하게 있어야지 아버지를 간호하고 아버지를 잘 도울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해서 제가 금식을 그만둔 적이 있습니다. 금식을 그냥 끊은 것이죠. 금식을 안 하게 된 것이죠. 하루나 했나요? 하루 정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을 안 하고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내가 금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 마음속에 자책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금식을 했더라면 계속 내가 참고 금식을 했더라면 아버지가 깨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어요.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해서 금식을 그만두었고 금식을 끊었고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자책을 제 마음 가운데 아직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고 처녀의 몸에서 아기를 태어나게 하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못하실 일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관원처럼 말입니다. 주님, 내 딸이 지금 죽었습니다. 금방 내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와서 내딸 위에 손을 얹으시면 내 딸이 살겠습니다. 내 딸이 살겠나이다. 내 딸이 살 것입니다. 주님이 와서 손을 얹으시면 내 딸이 살 것입니다. 내 딸이 확실히 살 것입니다. 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간청하고 간구할 그런 믿음을 여러분 갖고 있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은 충분히 그 딸을 살리실 수 있는 만유의 주이시오 생명의 주님 아니십니까? 그런 믿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 처녀의 몸에서 아기를 태어나게 할수 있는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히 믿음으로 승리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며, 담대히 어려움들을 돌파해 나아가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